이렇게 지내고 있었구나. 이혼 해결사 김사라. 아, 이혼했다는 얘긴 들었어. 모르겠네. 이럴 땐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지. 축하합니다. 우리 솔루션에서는 이혼이 성사되면 그렇게 인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어. 축하. 아이, 나는 잘 못하겠다. 저희 의뢰인에 대한 법률 자문위를 모시는 겁니다. 얼마만이지? 일전에 압색 나갔을 때 잠깐 빼면 한 9년? 별도로 변호사님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할 공간도 제공해드립니다. 9년 만에 만났다고, 우리. 의뢰인이 소송까지 갈 때 전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년 전 그날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먼저 해야지. 그게 순서지, 우리 사이에. 그만 들어와자. 그래야 내일 신부화장 잘 먹어. 내일 못생긴 신부 되겠다. 결혼식 첫날 잠을 못 자서. 결혼하지 마라. 후회했어, 그 사람한테 가라고 했던 거. 차 향까지 따뜻하다. 이혼 갈게. 매일 생각했어. 내가 포기 안 했으면 네가 안 갔을까? 아니면 그래도 갔을까? 아까 정신없이 뛰다 보니 여기였어. 미안해. 나 가야 돼. 가지 마. 우리 더는 노래하지 말자. 자, 내일. 시간 참 잘 가요. 서로 잘 살고 있으니 된 거 아닐까요? 연봉은 업계 최고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네. 이제 와서 나랑 같이 일을 하고 싶다는 거야? 여기까지가 솔루션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 사적인 부탁입니다. 솔루션의 제안을 거절해 주시죠. 오늘 거절하시면 저희 대표님이 찾아갈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한테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는 거지? 그날 우리 같이 떠나기로 했던 그날 난 결국 현실을 선택한 거야. 결혼. 그런 뻔한 얘기를 내 입으로 직접 듣고 싶은 거야? 미안하지만 난 사는 게 참 많이 바쁘네. 예전 일은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일전에 내 의뢰인에 대한 조언은 고마웠습니다. 제시한 그 조건 말이죠. 어쩌죠? 내가 지금 딱 찾는 조건인데 나는 김사라랑 일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가 않네. 아, 동부회사님. 응? 나랑 일하는 거 정말 괜찮겠어요? 안 괜찮을 건 더 뭐죠? 어차피 서로 사는 게 아주 많이 바쁜데. 아, 법률 자문이면 뭐 위아래 관계는 아닐 거고 파트너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오랜만에 한번 돼봅시다. 비즈니스 파트너. 아니, 내가 팀장님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는 사양인데. 아니, 우리가 같이 일할 사이는 아니지 않아요? 아직 나한테 미련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면 뭔 상관이지? 아, 딱 3개월 봅니다. 그때까지도 내가 팀장님 불편하게 하면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석 달. 오케이. 그러죠. 세 달치고 너무 집을 많이 갖고 온 것 같긴 하지만. 아. 아직 내 악수도 안 받아줬는데. 그래요, 환영합니다. 같이 일하는 건 처음이네요. 잘해봅시다. 회장님, 주진이랑 동 변호사님 자료 찾다가요. 오래전에 지인께서 올린 것 같아요. 회장님 자료만 봤어? 지워드릴까요? 이거 어쩔 거야? 어쩌긴요. 전 이 사진 본 적 없습니다. 고마워. 당장. 예. 제가 왜 여기 있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서윤이 만나러 왔었다니. 그 어머니가 아셨어. 야, 지금 어머니가 막 서윤이 당장 막 유학 알아보라고 지금 난리시다. 어? 그래서? 장 앵커 우리 의뢰인인 거 알지? 그거 빠져. 그럼 내가 어머니 뭐 어떻게든 한번 설득을 해볼 테니까. 아니 어쩜 그렇게 매번 새로운 바닥을 보여? 이제 서윤이를 거래하자고? 아 근데 동기준이랑은 너 왜 같이 붙어 다니는 거야? 당신은 무슨 상관이야? 아니 당신 지금 서윤이 엄마야. 아니 결혼 전에 만난 남자랑 그렇게 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야 네가 지금 노율성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팀장님 괜찮아요? 아니 뭐 그냥 가던 길이나 가지. 왜 이렇게 끼어들어요? 남의 부부 일에. 아, 부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둘보다 더 먼 사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둘? 차 안 가져왔지. 택시 태워줄게. 서윤이 어디에 숨기든 난 찾아내. 서윤이 크는 모습 반드시 보고 살 거야. 저기 정문 앞에 내려줘요. 택시 타고 가면 돼요. 고마워요. 타요. 안 가요? 밥 먹으러 온 거예요. 밥 사주면 안 가도 돼요.
아니, 누가 더 와요? 나한테 두 사람은 너무 운인이잖아. 나를 구해주셨고, 내 엑스를 밟아주셨고. 아, 근데 이렇게 투샷으로 보니까 너무 뿌듯하다, 진짜. 내 말 맞지? 동변 너무 괜찮지? 네. 그러니까. 우리 사라 팀장도 장난 아니죠? 내 말 맞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솔루션은 두 사람한테 달렸으니까 잘 부탁드려요. 네. 사라 기준. 사기 커플이네.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깜짝 놀래고 있어요. 어? 좀 낯선 모습이기도 하고. 아, 이 일은 왜 시작했어요? 결혼이 지옥인 사람들을 구해주고 싶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 몰라서 괴로운 사람들 많거든요. 아니, 뭐 자신을 위한 꿈은 없어요? 아? 아까 그 사람 보내버리는 거요? 우주 저 멀리 아주 지옥 깊숙이. 노일성이랑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서 밥 먹자고 한 거 아닌가? 아니, 그동안 독심술을 배웠나. 그래야 아이를 만나고 데려올 수 있어요. 뭐 찾아봅시다.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 동변이 뭐요? 그러게 왜요? 아니, 그니까 뭐 팀플레이랄까? 어? 동료애 랄까? 아니, 자. 다 마셨는데? 다 마셨어. 뭐 놓고 왔어요? 아니, 내 휴대폰이 어디 갔지? 이리 줘요. 이리 줘. 이게 뭐야? 진짜 사기 커플이네. 아이브, 그 강범 씨가 찾아서 왔길래 내가 입단속 시켰어요. 이거 그 회사에다 버리면은 청소하시는 이모님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집에다 버리려고 내가 갖고 왔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넣으세요. 내 생각이 나긴 했어. 말했는데요. 사느라 바빴다고? 죽을 만큼 바빠도 보고 싶은 시간은 따로 있어. 생각이 그래. 어? 뭐 아예 안 났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근데 그건... 됐어! 됐어! 생각이 났다는 거... 그럼 됐어. 내 생각이... 생각했어? 내가 한지인인 줄 알고 납치했어. 아니, 도대체 누가? 모르지. 아니, 뭐 운동을 폼으로 한 게 아니었네? 뭐 이제 믿을 게 내 몸뚱이 하나밖에 없어서. 아이고.
아, 저. 아이고. 여미야. 아이. 아. 믿을수록 아껴야지. 아, 뭐 그닥 실해 보이지 않는데. 아이고, 동변도 좀 아껴보면 어때? 그닥 튼튼해 보이지 않는데. 그치? 그 업무상 사고로 처리되죠, 팀장님? 뭐 그러지 않을까? 잘 좀 얘기해줘. 돈을 요구한 놈들이 납치를 했을 리는 없고. 노율성? 노율성이 왜? 뭐 이혼이 더 급해진 사정이 생겼다거나 뭐. 어디가? 뭐? 아, 옷이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아, 어떻게 김사라 취향에 맞게 내가 좀 골라줘? 됐어. 원피스 예쁘죠?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이제 저런 거 입을 일 없어요. 셔츠 주세요. 허 374이에요. 대포차겠죠? 아, 아마도. 일단 수배는 해보자고요. 김사라 취향 아무 맛이잖아. 변했으면 어쩌려고? 취향은 잘 안 변해. 안 되겠다. 엎혀. 아니 괜찮아? 목소리 나와? 말 좀 해봐. 여전히 꾀꼬리야. 다친 데 없어? 아마 고운 얼굴. 안 되겠다. 차까지만 엎혀. 된다고 안 가벼워져. 걱정했어. 많이.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정말 모르겠어? 딴 생각하지 마, 김사라. 그래, 좋아. 그럼 동변도 딴 생각하지 마.
그냥 가. 이용은 동별이 먼저 했어. 너 율성한테 뭘 보여주고 싶은 건데? 더 긴장하게 해야지. 왜 저렇게 우리를 신경 쓰는지 알아내려면. 난 이용한 거 아니야.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이 왜 여길 왔는지 궁금은 했는데. 그래. 그런데도 난 솔루션을 선택했고 그 이유가. 그 이유가 노율성 때문인 줄은 몰랐지. 여기 와서 오인해도 알아냈겠다. 이제 본전은 뽑은 건가? 김사라. 아니 내가 고작 그 정도로밖에 안 보여? 당분간 솔루션에서 빠져줘. 내 말 맞지? 여기 맛집이라니까. 좀 팀장님 이거 드셔보세요. 된 것 같아. 와 너무 맛있다. 진짜? 응. 아, 자.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런 초능력자가 있어요? 이런 능력자가 이혼 안 하면 큰일 난다니까. 그냥 막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아니 나도 공중부양 같은 거 좀 하는데. 예? 네? 술인데 트릭을 알려줄 수 없죠. 아 진짜 뭐예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하실 거예요? 네. 하지 마세요. 그럼 불면증은 어떻게 나온 거죠? 아니 뭐 플라시보 같은 거 아닐까요? 그렇지. 믿는 만큼 좋아진 거지. 화는 안 풀린 것 같은데 마술은 재밌었나 봐. 화는 동변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내 말 들으려고도 안 했잖아. 차 마시고 가 우리 집에서. 어디? 아 라면 말고 차. 해명할 기회는 줘야지. 당장 내쫓더라도. 그거 버렸어? 이거 귀찮아서 안 버린 거지? 자. 고마워.
씨, 팀장님 집 주소 정확히 몇 호인지 알죠? 나한테 좀 보내줄래요? 무슨 일 있나요? 아, 뭐 확인할 게 있어서요. 빨리요. 네. 괜찮아? 괜찮아? 조진 들었어? 아... 괜찮아? 안 괜찮지. 아, 쿠션이 좋네. 집에 왔더니 쓰러져 있었어. 그래. 왜? 박진우 검사? 우리 둘 다 털렸어. 포렌식된 폰 아니면 뭐 천지 목사 영상 때문일 거야. 박 검사 전화 안 받을 걸? 어? 검사 차일로 갔대? 뭐? 포렌식 카피본이 남아있을까봐 뒤졌나봐 노율성이.
미안해. 친구만 믿다가. 남편 믿다 이렇게 된 나도 있는데 뭐. 야, 믿음의 감옥에 갇힌 게 나였네. 아, 그 오른손을 다쳐서 어떡하냐? 아, 나 액션 볼래. 아, 아니다. 코미디. 아, 로맨스가 좋겠어. 로맨스. 진짜 안 되는 거 맞아? 아. 이리 줘. 아, 그 영화 뭐더라? 그 파리에서 제시하고 셀린느하고 만나는 거. 그거 우리 같이 봤었는데. 뭐? 비포 선셋? 그렇지. 어, 맞아. 거기도 9년 만에 다시 만났잖아, 그지? 나 그거 볼래. 자, 이거 봐. 이 드라마 재밌대, 요새. 나 간다. 아, 자, 잠깐만. 이거 다 보면 어떡해? 노트북을 탁 닫으세요. 노트북을 이렇게 탁 닫았다. 나가자. 아, 됐어. 나 혼자 가면 돼. 아니, 나 바람 쐬러 가려고. 신발 좀 줘봐. 서교수 사건 더 나가기 힘들겠지? 아,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나유미 사건이 타살이라는 단서를 먼저 좀 찾아보게. 찾으면? 제 수사 위로 붙여야지. 나유미 사건으로 노일성 조사하면 서홍진 교수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아, 그 전에 나는 우선 영화부터 봐야겠다. 들어가. 응. 아. 어. 아, 오늘은 호텔 가시자. 응? 그 집 가면 잠 안 와. 겁 많잖아. 아, 누가 겁이 많아? 너 겁 많어. 아닌 척하지만. 그거 버렸어? 이거 귀찮아서 안 버린 거지?
집에 있을래? 동변은? 응, 내가 나가 있지 뭐. 아, 동변 집도 무서운 건 똑같잖아. 그런가? 아, 그럼 같이 있을래? 뭐? 아니, 저기 에이, 집 구할 때까지만 호텔 힘들다며. 요즘 동변이랑 나랑 동변 집에 같이? 동변이랑 그쪽이랑 우리 집에 같이. 선 좀 지킵시다, 변호사님. 아이, 선 넘기로는 우리 팀장님 못 따라가지. 어? 집 들러서 옷 챙겨간다면서 먼저 들러? 아니야, 동변 내려주고 가면 돼. 아이, 정신 사납잖아 그 집. 내가 같이 가줄게. 그냥 들어가. 어. 방금 태어난 사람이 뭐해? 아니, 잠깐 들어가도 되지? 아니, 이제 곧 이사할 집인데 뭐하러? 아니, 그때까지는 혼자 들어와야 되잖아. 이 흔적을 없애야 덜 불안하지. 야, 신발. 버렸을 줄 알았는데. 아, 나도 귀찮아서 안 버렸어. 난 귀찮아서 안 버린 거 아닌데? 저기. 너도 그렇잖아. 난 김사라를 아직 못 버린 거야. 좋아해? 그래서 나 안 봐? 우리 그때 다시 보려고 했던 그 영화 결말이 열려 있잖아. 9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을 거야. 9년 전에는 심장이 뜨거운 나이지만 지금은 머리가 뜨거운 나이니까. 생각이 많은 나이. 우리처럼. 김사라를 다시 만난 내 심장은 아직 뜨거워. 그래서 난 못 돌아가. 그러니까 머리 식거든. 언제든 좋아. 난 그대로 있을 테니까.